하나하나 좀 공개를 해볼게요. 자, 보기만 해도 예, 배불러요. 좋아요. 짜잔이 많아요. 기관지 기관지 질환에 좋다는 도라지 배즙입니다. 이게 그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? 예, 지금 껍질이 있으니까 별로 잘 안 보이지. 도라지하고 배가 색깔이 속살이 어떻습니까? 하얗죠. 네. 그렇죠. 이 흰색이죠. 흰색이 바로 폐와 연관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도라지하고 폐는 폐에 작용을 하거든요. 폐에 윤기를 넣어주고 기침 가래를 사겨주니까 뭐 오래된 감기라든가 천식이나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어 왔던 겁니다. 네. 특히 근데 도라지는 이제 몸 표면에 머물러 있는 찬 기운을 몰아내주니까 찬 바람을 받아서 감기되고 기침되고 한 것을 치료해주는 것이고요. 반면에 이 배는 또 좀 차가운 성질이니까 열이 있는 기침이라든가 또 배가 물기가 많지 않습니까? 네. 몸이 아주 건조한 기침, 마른 기침에 좋습니다. 네. 거기다가 요즘 미세먼지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미세먼지도 배하고 도라지가 좋습니다. 이 도라지 작용 중에 보면 몸에서 화농이 돼서 고름이 나오는 걸 잘 빠지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. 요즘 말로 하면 소염, 해독 작용입니다. 거기다 배도 열을 내려주고 대변, 소변 잘 나오게 해주죠. 그러니까 배가 원래 해독제입니다. 각종 물에 대한 해독 작용이고 담배도 좋아요. 그러니까 이 배하고 도라지는 요즘 같은 미세먼지 기관제 좋다는 거죠. 네.